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심한 그 내홍 혹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순 참패 후에 그 책임론을 넣고요 당시 이제 비례위원장을 역임했던 한동훈의 책임이 크다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짰던게 확실하죠 지금. 그런데 그게 먹히지 않는 게그후 나타난 여러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대세가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도 그리고 당권주자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보수에서는 비교 대상이 없네요. 그냥 234위 한 3명을 다 합쳐도 한동훈이 반도 안 되는 뭐 그런 형편입니다. 때문에 이거는요 비교 자체가 이제 무의미하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제 이 시점에서 한동훈 책임론을 이제 그런 했던 것 자체가 자청수다, 오히려 자살골이 되었다. 그런 한 쪽에서 그게 세력일 수도 있고요, 몇몇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도 자체가 허망한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아니한만 못하다. 어떤 면에서는요, 한동훈을 그냥 그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서로 원 플러스 원이 이가 아니고. 어 4도 5도 될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너지를 낼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밀어내기라는 것을 통해서 어 자신들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것인지는 모릅니다만 그 효과는 사실 없을 거예요. 밀어내면 무조건 집니다. 정치에서는 확장이 이기지 밀어내기로는 어 어렵습니다. 밀어내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세력 결집이거든요. 과거에는 이긴 먹혔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지금은 우리 세력이 크지 않습니다. 반드시 확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 확장을 할수 있는 인물들이 과연 국민의 힘에 누가 있을까 이런 것도 고려해 보면은 한동훈의 존재가치, 향후 그 효용성 이랄까, 그 파괴력 이런 것들은 더욱더 크게 주목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은요, 정권 심판론 성격에 청선에서 대표했기 때문에 용산의 입김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연의 순리예요 역대 정권을 보더라도 항상 그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그 인기 말기에 총선을 한번더 치렀잖아요. 어, 퇴임 1년 정도 남겨두고 그때 총선 치렀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 당시에. 박근혜 당시 대표가 얼마나 이명박을 때렸습니까. 연일 이명박 때리는 걸로 선거운동 다 했고 그런데도 용산에서는 그 당시 청와대에서는 단 한마디도 뭐 이렇게 싫다 그런 소리안 했어요. 아, 어, 짜는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없습니다 식으로 완전히 그냥 사라졌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 그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거에서 이깁니다. 어, 그것도 상당히 괜찮은 성적으로 한 160석 가까이 나와요. 어, 당시. 그리고 말이죠. 어, 문재인도 그 당시에 보면은 충선 한번 치렀잖아요. 그 약한 100일 전쯤에 청와대 관계자가 지금 누구였더라 하던 그, 이런 말을 합니다. 어, 총선 끝나고 다시 봐요 국민 여러분 하면서 사라집니다. 그냥. 약한 100일 전에. 진짜로 그리고는 안 나왔어요. 청와대는. 끝나고 나한테짠 하고 나타났죠. 원래 총선이 시작되면 정권 심판론 성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역대로 다 그랬어요. 때문에 대통령은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조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도 많이 나왔잖아요. 실상 그 민생 그뭐 토론, 뭐 민생 투어, 어 현장 뭐 간담회 성격의 뭐그 정책 토론 같은 것을 계속해서 무려 24회인가 했었고요. 그 밖에도 또 이런저런 일로 계속해서 뉴스에 나타났죠. 그리고 또 정책은 용산에서 알아서 하고 어뭐 국민의힘에서는 정책 이야기는 가급적 엉뚱한 어,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냥 손 대지 마라.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에, 전체적으로 용산이 할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었다고 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에, 거기에 대해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으로 있다가 그냥 에, 긴급 픽업된 상태 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판을 만들고 짜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다 짜져 있는 겁니다. 총선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벤트 를 짜는데 갑자기 공간이 뭐 하루 만에 뚝딱 만들고 그렇게 합니까 1년 전쯤부터 다다 넣는다고 합니다. 공간이도 그렇고. 비대위 자체도 그 한동훈 작품은 아니거든 어,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김경일도 한문경도 어, 민경호도 전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예진 후보 시절에 다 연결됐던 사람들이죠 한동훈은 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그판 위에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그냥 그 과정에서 공천을 하다 보니까 논란이 있는 것도 몇개 생기고 어, 비대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뭔가 역할을 조금 할 수밖에 없었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걸 한동훈에게 모든 책임을 묻게 되면은 이 이제 지지층에서 국민들이 볼때 이건 말이 안 된다 라면서 반발이 일어나요. 그런데그 반발이 어떤 쪽으로 가는가 하면은 오히려 역풍이 불어가지고 한동훈을 미리 내려고 했던 세력들이 크게 당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후에 나타난 지지율 보십시오. 그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요 지금 국민의 힘은 이대로 가게 되면은 한동훈이냐, 한동훈이 아니냐, 이걸로 이제 결판이 납니다. 대세가 지금 바뀌고 있고, 바뀌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쩌면 벌써. 그래서 한간에는요, 친윤그룹에서 친한그룹으로 이제 대세가 움직인다, 바뀐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동안 친한으로 대표되던 그 세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이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질 것이다. 당혹스러워 할 것이다. 그래서 혹자는 어, 이, 뭐, 대통령 그 탈당까지 거론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걸 정말 신중하게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자,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 중에요. 이제 대충 한번 이런 걸한번 볼까요. 어, 뉴 데일리 한동훈 등판 여부에 관심 솔린 국민의 힘 존재감 희미해진 유력 주자들 한번쭉헤드라인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한동훈 등판론 대 불가론 여당 전대 이슈가 이제 바로 저렇게 지금 굳어지고 있죠. 한동훈은 된다, 안 된다 이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자, 기존 인물 중에는 새로울 게 없죠.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다 이미 그들의 한계, 그들의 가능성, 그들의 역량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걸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출마해야지만이 이 난국 을 극복할 수 있다고 라 주장하는 목소리 가 점차 갈수록 힘을 이제 얻고 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한동훈의 이미지도 많이 소진됐다. 그리고 총선 유세하면서도 많은 연설을 했고 그리고 그동안 법무부 장관하면서도 저쪽하고 계속해서 어... 틱톡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다 보여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이미지도 글쎄요 더 이상 새로 신선하게 스마트하게 나타나기 힘들걸 이라고 하면서 한동훈의 한계론을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등장하더라도 당대표가 혹시 되더라도 말이죠. 이제는 과거와 같은 말을 이제 그 수위를 조금 조절해서 그리고 빈도수를 낮춰야 됩니다. 너무 많이 하면은 너무 자주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면 이게 예, 원래 귀한 거는 적, 적어야 되거든요. 너무 잦으면 이게 귀하지 않은 겁니다. 한동훈의 말도 이렇게 무게감을 더 이렇게 키우려면 제 생각인데요. 어, 조금 수위를 조금 조절해서 좀 낮춰야 된다. 한분수갈 때는 진짜 묵직한 어, 그야말로 중량감 이 있는 돌직구가 나갈 수 있도록 그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당의 유력한 대변인이런 이런, 이런 걸잘 구성해서. 어 한동훈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들을 많이 이제 발굴을 해야 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말이죠. 한동훈이 나타나면은 어당 대표 되는 것은 저는 뭐 거의 어렵지 않다고 라 봅니다. 기본적으로 프레임 자체가 구도 자체가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런 속에서 한동훈이 이기지 못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보면요. 때릴수록 힘쓸리는 한동훈. 그김내부에서는 확실한 전대 흥행 카드는 오직 한동훈이다. 한동훈이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다. 시시하고 흥행이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폭망한다 망한다 이거죠. 한동훈이 나와야지 많이 언론도 주목을 하고 어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의 전체적으로 이 컨벤션 효과가 생기면서 당 지지율도 올라간다라는 거죠. 한동훈이 나타나지 않으면 은어 초라한 전당대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논쟁 속에 높아지는 몸값 역설적으로 이런 것을 놓고요. 우리 정치권에서 일찍이 보기 힘든 본적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총선 참패한 이후에 그 책임이 되는 그 비대위원장이든 당대표든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이제 무대에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 그냥 수직하라 갑니다. 그냥 땅바닥에 그냥 경추라 갑니다. 그래서 완전 만신창이가 되면서 정치 생명이 끊긴다 할 정도인데 한동훈은 그 반대로 나타났죠. 여전히 지지율이 경고하고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어요. 이걸 보고 반대쪽에서는 한동훈을 밀어내려고 했던 쪽에서는 쇼크 혹은 패닉 이런 상태죠. 자, 아무튼 한동훈이 출마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측경과 현재 측근들과 의견 조율 하고 있다는 뉴스가 지금 쏙쏙 터지고 있습니다. 당권 재는 한동훈 정부 비판. 정부 비판이라기보다는 이제 한마디 했죠. 그동안 은둔 혹은 칩거 상태에서 직구 관련해 가지고 요 중국으로부터 오는 직구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하려고 그러자 이거는 아니다. 라면서 분명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에 유승민도 냈고 나경원도 냈죠. 한동훈은 과도하다 그랬고요. 유승민은 참 무식하다 그랬고, 어 나경원은 어 뭐라 그랬습니까? 절속이다. 이런 말을 했죠. 그세 사람 다 당권주자 아닙니까? 동시에 때렸습니다. 왜냐면 하 그것이 민심이거든요.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전부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100% 가깝게 정부를 비난했죠. 전부 대부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걸로 그냥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걸 빨리 읽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자, 아무튼 친한 친윤 충돌 속에. 비윤의 길을 간다라고 우리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친윤은 이제 아니다라고 다들 보더라고요. 에 그렇지만 저는 한동훈이 뭐꼭 이제 친윤 비윤 그런 프레임을 만들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한동훈 자체가 하나의 흐름을 이제 이끌고 가는 주류로서 대세로서 깃발을 들때 과거 친윤이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품으려고 하지 않겠나 전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은 그릇이 작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과거 친윤이었던 누구누구도 어, 친한이 될수 있는 그런 식으로 오픈시킬 것이다. 미룬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확장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기는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SNS에 자, 직구 의무와 지나치다라면서 말을 했고요. 할 말하는 인상을 지금 이번에 구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사표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죠. 페이스북에 두번 올렸었죠. 직구 관련해서 정부를 비판한 이야기인데요. 젊은층에 다가가기 의도도 있습니다만 당내에서는 총선 백서를 놓고 현재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한동훈의 간접적인 의사 표명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요 헤드라인을 보면 대충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현안의 목소리 셔었다 바로 직구 관련해서 자신이 이제 비판 목소리죠. 가장 크게 이제 보도를 해줬죠. 저 유승민이라든가 저 나경원은 그 말을 했지만 보도가 잘안 됐어요. 그러나 한동훈은 그들보다도 뭐 엄청나게 크게 보도가 됐죠. 이거는 이 시대에서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대접받는 사람이 빅스피커가 바로 한동훈이다라는 거죠. 언론도 말이죠. 한동훈 기사를 내야지만이 장사가 돼요. 많이 보니까. 그래서 한동훈 현상은 더욱더 어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모든 어 정치의 중심에 저쪽은 이재명일 수가 있겠지만 이쪽은 한동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당근 도전에 크게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고 평가합니다. 총선 한달 만에 민생 메시지가 터졌고요. 그동안 뭐 한동훈 봤다라는 목격담 정치 이걸로 뭐 계속해서 큰 빅뉴스가 됐었죠. 그 자체만 해도 한동훈의 존재감 위상을, 뭐, 생생히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자, 정치 행보 사실상 재개되었고요. 총선 책임론 속에 전당대 출마 명분이 쌓였습니다. 팬카페 회원은 매일매일 이제 걱정해가지고 곧 이제 10만 명을 돌파할 것 같죠. 자, 그런 가운데 한동훈에 대한, 어, 목소리, 어, 나오세요. 라고 하는 이 목소리. 빨리, 뭐,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목소리는 갈수록 나비효과가 터지면서 커지고 있죠. 자이 흐름을 막을 힘이 여건 안에는 없어요. 그 누구도 이걸 막지 못해요. 어 몰라요. 뭐 저들이 갑자기 뭐 특검 같은 것을 뭐 공동으로 발휘해 가지고 한동훈을 막 밀어붙이면은 또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요. 오히려 한동훈을 지키려고 하는 힘도 상대적으로 더 커지면서 어림없다. 한동훈은 우리가 지킨다. 이렇게 나갈 거예요. 때문에 지금은요. 한동훈을 품고 같이 가는 것만이 유일하게 서로 좋아지는 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 가령 친윤 주, 주류 그룹에서도 말이죠. 한동훈을 적대시할 필요가 없어요. 한동훈은 그동안 용산에 대해서 그렇게 에, 비판한 것도 없어. 솔직히 돈을 놓고 보면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그리고 용산에 대해서는 어, 극단적으로 조심하면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선거 무렵에 용산을 깔아 때리라고 주, 주문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 한동훈은. 그래서 너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필요 없다. 과잉 대응할 필요가 없다. 한동훈을 적절히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가 윈윈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요. 한동훈의 이 정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고 그리고 만일에 전당대회가 경쟁, 공개 경쟁이 열리더라도 그때 용사는 굳이 뭐 개입할 필요 없잖아요. 뭐 이렇게 구경, 좋은 구경 뭐 생겼다 생각하고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누가 되든 그어 당대표와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 했던 것 중에 지금 용산하고 한동훈을 만나면 이상하다. 안 만나는 게낫다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당당하게 1대1로 만나면 은 기가 막힌 시너지 효과가 터진다. 1 플러스 1이 아니고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진짜 1 플러스 1은 3, 4, 5가 된다. 어, 그런 이야기도 여러 번 했었죠. 지금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불각은 불가건 불각원의 관계가 제일 좋아요. 뭐, 친윤이다, 비윤이다, 친한이다, 비한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지금은 새로운 어떤 당내에 구심점이 중심이 생기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 중심이 뚜렷하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뭐 여론 조사를 보면은 그 많은 여론 조사에서 그걸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심 쪽으로 다 몰려드는 게 그게 정치 아닙니까? 아니 중심이 벌써 생겼는데 다른 데가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게 바로 내부 총질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요 한동훈이 중심이에요. 이미 중심이 된걸 지지층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리고 보수 어, 메인스트림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중심인 거예요.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의 뜻 이상 가는 게 없습니다. 자, 누리 p 이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